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전 항상 촬영을 하면서 커피를 한잔 하곤 하는데요. 취향의 세계는 역시 다양하죠. 작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폰 12 미니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 둘 다 열어보고 느낌 알아봅니다. 이쪽은 진짜 맥스한 박스고 이쪽은 정말 미니한 박스인데요. 사실 뭐 언박싱 자체는 이제 다들 지겨우시죠? 싹 샥 샥. 아 예쁘네. 쌈무 그린 때랑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네요. 역시 화이트는 질리지 않는 느낌이 강점인데 듀얼 카메라 부분 여기서 포인트가 빡 찍혔다가 나머지 이 밝은 부분이 느낌을 감싸고 있는 듯한 표현 잘하죠? 맥북 느낌이 느껴지는 은색 톤이 옆에 있습니다. 자 벗겨보면 샥! 요런 아담한 느낌이 나는 이것이 바로 아이폰 12 미니. 전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앞면의 스크린도 이렇게 예전 기종과는 다르게 전체를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쓰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긴 들거든요. 그리고 구성품 환경을 생각하는 가벼운 구성품, 요게 다라는 거 아시죠? 케이블과 스티커 한 장과 이 간단한 설명서들 그리고 유심 핀까지. 충전기를 안 주는 거는 묘하게 구매 심리를 자극하더라고요. 20W를 결국 저는 구입하고야 말았읍니다. 물론 맥세이프도 구입하고야 말았읍니다. 자, 뜨! 미니보다 더 인상이 센데요? 진짜 큰데? 프로맥스 그래파이트의 색감인데요. 이 은은한 회색감이 감돌다가 그 기운들이 여기로 싹 모여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카메라도 3개다 라이다 센서도 있다 라는 거를 역시 프로 쪽이 고급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강한데 벗기고 어이구야 시원하다는 느낌은 일단 확 들어오는데요. 아 무게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무겁다는 느낌이 역시 또 다가오긴 하는데 프로 맥스라고 뭔가 더 주지 않아요. 환경은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미니와 맥스의 이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받쳐서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이시죠? 제 손목에 힘들어가고 있는 거. 한 손으로 잡고 있을 때 감각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점이 와닿습니다. 카툭티 면에 있어서도 이 미니 쪽 일반 아이폰 12 쪽은요 카툭티가 훨씬 더 낮아요. 프로맥스 쪽은 튀어나와 있는 카툭티가 조금 더 도드라진다는 점도 외형적으로 차가 느껴집니다. 프로와 프로맥스를 비교해봐도 역시 프로맥스 쪽에 카메라가 더욱 크고요. 카툭티가 도드라지는 차이점이 쉽게 보입니다. 프로 모델은 역시 요 옆면이 무지무지하게 화려한 대신에 지문감이 남는다는 점. 이렇게 하는데 데미지가 아주 미세하게 쌓이고 있는 느낌이 들고 이쪽은 쾌적한 제 저울에서 133g 나오고요.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이구야 225g. 참고로 이전 SE 113g 나오죠. 이게 진짜 가볍고 이것도 가볍긴 한데 생각보다는 밀도감이 느껴집니다. 크기의 느낌 차이 보이시죠? 요게 미니부터 요렇게 예전 SE까지 비교해보면 이 정도 사이즈감인데요. 앞면에 스크린의 감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점이 와닿습니다. 정보량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프로 쪽과 일반 12 모델의 6.1인치는 요 아래쪽 라인까지 다 보여주고 프로맥스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추가 공간까지도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미니 쪽이 의외로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키보드를 띄우면 오밀조밀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6.1인치 역시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좋고요. 맥스는 뭔가 여유있는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한 손으로 이걸 타이핑할 때의 감각이니까 미니 같은 경우에는 한 손에 있어서 조작이 확실히 쾌적한 느낌 이렇게 있고요.
다만 모퉁이까지는 역시 이렇게 좀 땡겨야 되기 때문에 미니도 이런 점은 어쩔 수가 없다는 점. 어쨌거나 한 손으로 쥐었을 때 이렇게 프로로 바꾸게 되면은 역시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게감이 좀 확실히 증가됐다는 느낌이 와닿고, 손을 뻗었을 때 힘이 들어가는 이게 확실히 끝까지 가려면 힘이 많이 들어간다. 프로맥스는 이게 약간 널빤지 같은 느낌이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안정감이 딱 느껴집니다. 아예 이건 닿지 않아. 닿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미니가 잠금하면 상태에서 터치가 둔하다. 자, 이런 생폰 상태에서는 자 후레쉬 켜지고 사진 켜지고 그리고 잠금 해제되고 내려오고 되고, 일단 이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없고, 실리콘 케이스, 애플 실리콘 케이스를 이렇게 끼우게 되면 네, 애니메이션 나오죠? 켜지고 네, 되고요. 되고 구석 내리고 바닥에 놓게 되면은 요게 인식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요게 손가락 끝으로 터치하면은 잘 되고, 요건 또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터치할 때 바닥에 있을 때는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추가적인 패치가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식이나 이 전압에 관련해서. 미니를 선택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짧아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이폰 SE2보다는 오래가는 정도, 공식 스펙에서는 아이폰 12 프로보다는 2시간 적게 동영상 감상할 수 있는 스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간단히 최근 배터리를 알기 위해서 밝기와 소리를 50%로 줄이고 95% 상태의 배터리에서 음악을 1시간 스트리밍 해봤더니요, 결과는 9%가 줄어서 86%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넷플릭스로 돌비비전 영상을 1시간 동안 스트리밍 재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12%가 줄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충전기도 따로 팔지만 맥세이프를 지원하잖아요. 자, 미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철커덕 하고 뚱 하고 숭 하고 소리가 이중으로 이렇게 나는, 여백이 약간 남은 정도, 요 정도로. 자, 맥스 같은 경우에도 올려놓으면 철커덕 붙습니다. 숭 하는데 공간에 여유가 확 와닿는다. 그런데 이 미니는 배터리 용량에 대한 제한 때문인지 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의 최대 고속 충전 속도가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제한점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미니의 PPI가 높아요. 약간 더 세밀한데 다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사이즈감이 더 크게 와닿지, 이번에는 다 기본 동영상 사양이 돌비비전으로 30프레임 이건 60프레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게 되면 HDR이라고 뜨고 1200니트까지 둘 다 올라가요. 그래서 돌비비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재생시키게 되면은 와, 프로 맥스 쪽은 진짜 매력이 좀 와닿는 느낌으로 이게 HDR의 파워풀한 느낌을 되게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쪽도 물론 선명하고 쨍하고 좋은데요, 와, 이럴 때 동영상 볼 때 이 프로맥스의 느낌이 진짜 와닿는다. 노치의 이 단점은 어쩔 수 없지만 플랫하면서 이게 화면이 크다 보니까 진짜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돌비비전 영상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게도요, 아이패드 미니에 요 세로로 놓았을 때 프로맥스 쪽이 훨씬 큽니다. 정말 이쪽은 영상 보기, 미디어 보기에 최적화된, 다 A14 바이오닉 칩셋을 동일하게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램 차이는 프로가 많긴 하지만 일상적인 사용성에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돌비비전 영상을 1080p로 네, 아주 미세한 차이로 빨랐지만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사실 12와 12 미니는 카메라 사양이 똑같습니다. 돌비비전 영상 찍을 수도 있고 초광각 쓸 수도 있고요, 스마트 HDR3의 새로운 이미지 프로세싱도 다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화질차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전에 이 SE를 한번 보면 해날 요번 세대로 딱 오니까 스마트 HDR3 덕분에 조명 받는 곳에 날아가지가 않는다. 다이나믹 레인지의 확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프로맥스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센서가 더 크잖아요. 이제 아이폰 중에 가장 강력한 카메라 화질을 느낄 수 있는 게 프로맥스인데, 어머나 그냥 보는데도 이게
이거는 망원이 없죠. 광학적인 망원이 없기 때문에 13mm부터 이건 26mm까지 나오고 요거는 렌즈 미리수가 65mm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렌즈 미리수가 52mm까지 나온다는 점. 디지털까지 합치면 10배, 디지털까지 합치면 이건 12배, 그리고 디지털까지 합쳤을 때 5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미니 쪽에 디지털 줌도 생각보다 쓸만해요. 딥퓨전이라고 디테일 올려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광권은 프로맥스의 더 커진 센서 덕분에 저조도에서 화질이 얼마나 더 좋은가, 그리고 손떨방, 센서가 움직이는 센서 시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불 꺼진 실내에서도요, 포커스를 라이더 덕분에 잘 잡고 결과물이 상당히 깔끔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초 나이트샷을 찍어보니까 손떨방이 강력한 덕인지 무리 없이 고화질의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프로맥스는 센서가 더 크기 때문에 근접 촬영 시에 광학적으로 더 배경이 흐려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동영상을 찍을 때 가까이 다가가면 피사체가 포커스가 맞고 뒤가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오, 선택하는 포인트가 정말 다르다는 거를 실제 제품에서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프로와 프로맥스는 이제 라이다 센서와 더불어서 프로 로우라고 하는 더 고급 형식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추가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이어지는 내용도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